이번에는 저 3층의 오른쪽 편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今度は 3階の 右側のあたりを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카메라상 3階の 右側あたり お願いいたします. 줌을 해주십시오. 자, 줌으로 お願いします. 줌으로 お願いします. 오늘 99.9% 女性でいらっしゃいますね. 예. 어? 줌 来ました. 아, 예. 이제 팬을 조금씩 해주세요. 자, 조금씩 조금씩 팬 시켜 주세요. 아, 남성분이 계시네. 아, 네, 계속 팬을 해주세요. 자, 계속 그 모마 팬 시켜 주세요. 와, 뭐, 정말 많은. 와, 정말 미인들이 많으시네요. 정말 미인의 方가 多いですね. 네, 本当に.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 2층에. 그럼 今度は 2階席になりますでしょうか? 右の 2階席 あたり お願いします. 2階席 右の あたり お願いいたします. 今ちょっと理想の女性をちょっと今 카메라で 探していただいている 最中なんですけども, ちょっとこの辺で助監督が そろそろ お呼びがかかりそうなんですね. 助監督? 아, 助監督.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촬영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사실 이상형을 제가 찾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가까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 얼굴 한번 뵈려고 사실은 이런 코너를 만들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서로서로 次の 撮影の 준비가 ありますので, 조금 ここで 失礼するんですけれども, 実は 理想の タイプを 探すというよりは, 近くで 皆さんに お会いしたい, 皆さんのお顔を 間近で 見たいなと思って, この コーナーを 実は 私が お願いしました. すいませんでした. 저는 잠깐 준비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조금 준비가 あるので 失礼いたします. 감사합니다. 이병헌 선생님과 一度 退場していただきます. 카메라 롤링, 액션! 여보세요? 정연이? 네가 그랬었지.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면 오빠는 항상 그냥 끊어버리지만 아무 말도 녹음 안 된 음성 메시지는 편지지 없는 편지 같아서 허전하다고.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남길까 하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되나? 너한테 사과할 일 있어. 나
달리는 버스의 창밖으로 밤거리를 바라봤다. 쌀쌀한 2월의 서울은 공기가 맑아서인지 휘황한 네온빛이 눈부시다. 하얀 숨결을 내뱉으며 코뚝깃을 올려 세우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평소 같으면 나도 정혜와 마찬가지로 약속한 달음골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겠지. 난 약속 장소인 술집이 아닌 서울에서 165km나 떨어진 강원도 속초로 향하고 있다. 밤 11시 버스 앞쪽에 탄 술집 여자 풍의 여자가 몇 번이나 이쪽을 돌아본다. 난 선글라스를 쓴 채 오래된 습관처럼 고개를 슬쩍 들어 아래를 바라본다. 알아차린 걸까? 아니지, 설마. 이런 심야 버스에 내가 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지. 게다가 나하고 닮은 놈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랬다. 이윽고 여자는 자기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한 듯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린다. 난 배우다. 35살이든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가 몇 편인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길을 걸어가면 사인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는 된다. 오늘 밤만은 그런 시선들을 피하고 싶었다. 혼자 있고 싶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 틈에 섞여 이 속초행 심야버스에 올라탄 것이다. 휴대폰은 꺼놨다. 아마도 바람 맞은 정혜나 매니저한테서 몇 통이나 전화가 왔을 것이다. 문자도 몇 개 와 있겠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 다들 걱정하고 있을 거다. 오늘 오후 난 내년 여름 개봉할 영화의 촬영이 한가한 틈을 타서 병원에 다녀왔다. 저번 달 감기 끝에 기침이 멈추지 않아 우선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좀 자세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흉부 CT도 찍었다. 별로 불안하진 않았다. 오히려 감기가 낫고 나서부터는 보다시피 팔팔하다. 어젠 스턴트 없이 15m 높이에서 낙하하는 액션씬도 찍었다. 체력엔 자신이 있었다. 매니저한테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알아보고 그랬더니 담당이가 본인한테 직접 전하고 싶다고 했단다. 아마 일이 너무 많으니 좀 줄이라고 야단이나 맞았겠지. 확실히 요즘 너무 과로했다. 최근에 쉬어본 기억이 없다. 지금 찍고 있는 영화 촬영이 끝나면 정혜하고 여행이라도 가야지. 일반 외래 환자들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돌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의 컨퍼런스 룸으로 들어갔다.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나이 지긋한 담당이가 진료 기록을 보고 있었다. 거기 앉게나. 평소엔 항상 낚시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 그리고 내 눈을 보면서 담당이가 조용히 말했다. 안타깝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의아해하고 있자 담당이는 모니터에 비춰진 몇 장의 단층 촬영된 폐사진에 눈길을 주면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폐암일세. 한순간 이 방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그래도 난 같이 낚시 가자는 제의라도 거절하듯이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이번은 못해요. 지금 작품 촬영 중이거든요. 새 영화. 담당이는 은퇴 안경을 고쳤으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가족들하고 잘 상의해 보도록 해. 그리고 나서 담당에는 몰래 한숨을 쉰 듯도 보였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난 처음으로 병원에 불려온 이유를 깨달았다. 수술해야 되나요? 머릿속으로 스케줄을 점검해보며 물었다. 그게 말이야, 손을 쓸 수가 없어. 암의 진행이 빨라. 괴로운 표정으로 담당이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간호사가 들어와서는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뭔가 말을 꺼내려다 말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제가 말문이 막혔다. 제가 죽는다는 말씀이세요? 겨우 목소리가 나온다. 담당에는 대답 대신 모니터에 비친 내 폐의 단층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보이는 게 먼저 생긴 암덩어리고 새로 반대편에도 전이가 나타났어. 이건 말기암이야. 어디선가 롤링 액션 하는 감독의 고함이 들린 것만 같았다. 난 동요하면서 물었다. 앞으로 얼마나... 담당이가 더 이상 말하기를 망설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 대답이 잔혹한 것일지라도 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지금 촬영 중인 영화 개봉은 볼 수 있나요? 담당인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몸이다. 내 운명이다. 내 인생이다.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다. 선생님, 저한테 남겨진 시간을 알려주세요. 다그치는 내 기세에 눌린 듯 담당이가 대답했다. 완성된 영화도 못 볼 거야. 잘해야 6개월.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낚시 얘기나 듣는 편이 나을 뻔했다. 벽시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이 병원인 걸 알았지만 참을 수 없이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컷. 심야버스에는 승객이 띄엄띄엄 앉아있을 뿐이다. 물건을 하러 갔었는지 커다란 상자를 옆에 든 운동복 차림의 뚱뚱한 아주머니, 줄곧 휴대폰으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목소리를 죽이고 다투고 있는 부부로 보이는 30대 커플, 떡이대에 잠에 빠진 구겨진 양복을 입은 중년의 셀러리맨, 똑바로 앞을 본 채로 미동도 않는 군인처럼 보이는 아저씨, 전목이를 얼르고 있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깡마른 애엄마, 아까 나를 돌아봤던 술집 여자풍의 젊은 아가씨. 각각의 인생이 같은 버스 안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인간은 뭘 위해 태어나는 걸까? 난 차창에 비친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다. 모든 일이 실감이 나질 않는다. 내가 폐암 말기이고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도, 병원에서 촬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극장의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 속초행 심야버스에 훌쩍 올랐던 사실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18년 전 난 타일 시공의 직업인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온 이래 연락은 끊고 지내고 있다. 큰 꿈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마치 행복의 조건인 양 성실하게 한 길을 걸어온 아버지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 같은 걸 이해할 리 없었다. 아버지 장례식 땐 돌아올게요. 그런 말을 남기고 난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얼마간의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지었던 거다. 도로공사장에서 일하며 연기 공부를 했다. 결코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서울로 날 만나러 와줬고 귤이나 통조림, 속옷까지 등과 함께 얼마간의 용돈도 보내줬다. 넉넉지 못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 몰래 나한테 용돈을 보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간 세월이 차창 밖을 지나는 풍경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했을 때 난 출연료를 어머니께 보냈다. 네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다. 그 이래로 난 줄곧 생활비를 보내고 있지만 어머니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 한 번은 옷이나 핸드백이나 화장품 같은 거라도 좀 사요. 그랬더니 돈이 아니라 네 꿈을 저축하고 있는 거다 라며 들은 척도 안 하셨다. 가끔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하고 화해하지 그러니 난 완강히 거부했다. 아버지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아버지와 통화를 해버리면 내 안에서 나를 버텨오던 그 무언가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후회하도록 할 거야 하는 것이 나의 꿈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배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나한테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일 거다. 약한 모습을 보이긴 싫었다. 아버지와 화해를 했었다면 난 속초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른다. 하늘이 밝아져온다. 아무리 슬픈 밤에도 기필코 아침은 찾아온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내려서 친숙한 풍경 속에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저 멀리 설악산이 보인다.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울의 바람과는 다른 막힘없이 불어오는 맞바람. 난 코트끼을 세우고 하얀 숨을 내쉬며 고향의 길을 걸었다. 공기가 맛있었다. 그렇게도 싫어하던 이 마을에 돌아와 어느샌가 마음이 푸근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의 수명이 앞으로 반년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걷고 있는 나를 아무도 암 말기 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오진이 아니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절망의 언저리에 서면 누구라도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기 마련이고 저 아래 절망의 밑바닥마저도 깊지 않길 바라겠지. 현대의학의 정밀 검사 결과다.
암 선고가 가지는 무게는 담당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단 오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1%의 기대보다 99%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녔던 초등학교의 옆을 지났다. 낮은 철봉을 보며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걸 느낀다. 손이 닿지 않았던 철봉이 이렇게 낮았다니. 인생은 한순간이다. 삼거리의 모퉁이 마당에 매실나무가 있는 집에 다다랐다. 곧바로 가면 세 번째 집이 내가 태어나 자란 집이다.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난 곧바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난 언덕길을 올랐다. 어릴 적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높다락 언덕 위에서 노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내려다보았다. 파란 지붕에 낡고 조그마한 집. 아버지가 까마득하게 오랜 시간 남의 집에 한 장 한 장 타일을 깔아서 겨우 손에 넣은 작은 집. 형제도 없는 나의 방은 아마도 그대로일 것이다. 언제 돌아와도 되도록 어머니는 매일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해놓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난 언덕 위에 내 지정석에 주저앉아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 나. 갑자기 웬일이냐고? 가끔 내가 걸 때도 있죠. 지금 서울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 난 거짓말을 했다. 가슴이 아팠다. 신경통 어때? 저번에 보낸 약 먹고 있어요? 약은 빼먹지 말고 먹으라니까. 거기 추워? 속초의 차가운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난 코트킷을 여미며 물었다.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수십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아들이 있을 것을 모르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다. 보고 싶었다.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삐걱거리는 현관을 열고 싶었다. 난 꾹 참았다. 만약 어머니 얼굴을 본다면 두 번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18년 전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 촬영 중인 영화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성시키고 싶었다. 혹시 몸이 약해진대도, 아픔에 소리쳐도, 몰핀에 의식이 몽롱해져도. 웬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러지. 걱정은 다 잘하고 있다니까. 잘 되고 있어요 다. 새 영화? 내년 여름에 개봉. 보러 온다고? 좋지. 와, 우리 집에서 자면 되죠. 맨날 당일치기로 왔다 가니까 가끔은 천천히 있다가 가고 그래. 나도 휴가 낼 테니까 경복궁이라도 같이 가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 내년 그때쯤엔 난 없다. 어머니는 혼자 어떤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볼까? 정해? 잘 있죠. 새로 잡지 창간한다고 바쁘대. 결혼은 조만간 해야지. 전에 서울 오셨을 때 정혜를 소개했다. 어머니는 까칠한 손에 끼고 있던 싸구려 반지를 빼서 정혜의 손에 끼웠다. 미래의 며느리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겠지. 하나도 안 어울리는 반지를 정혜는 지금도 소중히 끼고 다닌다. 아이, 그거야 때가 있는 거지. 난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요즘 줄곧 결혼 얘기다. 외아들인 내가 손자를 낳기를 어머니는 고대하신다. 안아도 볼 수 없는 손자를. 나이 든 노모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건가? 미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응, 재밌어.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루하루 재밌어. 사는 거 즐거워야. 네. 네. 엄마. 나아줘서 고마워요. 아니, 그냥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지금 행복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아버지? 글쎄요.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다투기만 할 텐데. 아버지 내 꿈 방해하려고만 하시잖아. 자기가 겁이 많고 꿈을 못 가졌으니까. 화재가 아버지로 넘어가자 난 기분이 상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너한테 보내던 용돈 아버지가 시킨 거야. 배운 아부랭이 같은 걸로 밥이나 제대로 먹겠냐고. 보내주라고.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며 기세등등해 했었는데 나의 꿈은 아버지의 넉넉지 못한 인생을 토대로 이루어진 건가? 휴대폰을 든 손에 손등에 차가운 것이 와닿았다. 비가 오나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자 하늘에서 작은 눈송이가 내려왔다. 눈이다. 고향의 눈. 오래간만이구나. 수화기 저편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억지로 바꾼 것 같았다. 이제 슬슬 낯짝을 보일 때도 되지 않았나?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장례식 때는 갈게요. 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도 엄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어디 아파요? 그럴 나이도 됐지. 항상 예전 같겠냐? 허리 굽히기가 힘들다. 땅바닥에 앉아서 허리를 두드리며 타일을 바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아직 젊잖아요. 벌써 72이다. 아버지의 나이도 잊고 있었다. 시간은 분명히 흐르고 있었다. 팔씨름으로 아버지를 이겼던 것이 언제였던가. 변하지 않는 것 따위는 없다. 있다면 의절하고서도 아직 끊어지지 않는 부자관계 정도. 먹고 살만하냐? 그냥 그럭저럭. 난 네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지만 마을 이장이 그러더라. 네가 군인으로 나온 영화 좋더라고. 아버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군인 역할을 했던 그 영화는 작년 것이다. 그리고 마을 이장은 재작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부탁해서 장례식에 내 이름으로 조화를 보낸 기억이 있다. 아버진 보고 계신 것이다. 강릉에 밖에 없는 극장까지 가서 몰래 아들의 영화를 보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자 가슴이 뭉클했다. 연말에는 한번 못 오냐? 콧등이 찡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위를 올려다봤다. 연말엔 이미 난 이 세상에 없다. 자신의 슬픔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부모님보다 일찍 죽는 건 최고의 불효다. 얼굴로 눈이 춤추듯 날아내린다. 순간순간 차가운 느낌이 현실을 일깨우려 한다. 생각해볼게요. 난 울음을 감추려 이 일을 악물면서 겨우 말했다. 그래, 내 장례식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여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바꾸려고 했을 때 내가 말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한순간 수학이 저편의 아버지가 당혹스러워하다가 쑥스러운 듯 집에 와서 직접 말해라 말하셨다. 눈물이 넘쳐흘러 멈추지 않았다. 타일을 한 장 한 장 바르듯이 아버지가 소중히 쌓아온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맙다 아버지라고 얘기해줘서. 전화를 넘겨받은 어머니가 말했다. 울음소리를 감추면서 난 어? 하고 끄덕였다.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는 또 같은 걸 물어본다. 아니요, 무슨 일은. 더 이상 말하면 어머니가 알아차릴 것 같아 전화를 끊으려 했다. 여름에 한번 갈게요. 그래,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 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여름에 돌아갈 때 난 관 속에 있을 것이다. 두 번 다시 어머니의 손맛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음식을 마련하겠지. 나 촬영 들어가요. 끊을게요, 엄마. 건강이 최고다. 엄마도 아버지한테도. 난 전화를 끊고 목 놓아 울었다. 죽고 싶지 않아. 더 살고 싶다. 죄송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남겨놓고 손자 얼굴도 못 보여주고 항상 내 멋대로고 아무것도 못 해드렸네요. 못돼 먹은 아들 용서하세요. 어깨를 떨며 울었다. 그때 난 깨달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집 근처에서 울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라는 걸. 난 두 발을 딛고 일어서 언덕 아래로 이어진 길을 내려갔다. 그리고 삼거리에 서서 파란 지붕의 집을 향해 천천히 정성스레 큰 절을 올렸다. 어느샌가 해변에 와 있었다. 정해가 한번 가보고 싶어 하던 그 바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 아궁이에서 날아오는 재처럼 눈자락이 날린다. 바다에 내리는 눈이 덧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눈은 바다가 되고 바다는 구름이 되고 구름은 눈이 된다. 영원이란 얼마나 관대한 것인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경계가 없었다. 그 오랜 시간에 어지럼증이 느껴진다. 모래사장을 걷는 내 발자국을 들어왔다가는 물러나는 파도가 깨끗이 걷어간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도 잊혀지는 것일까. 난 양팔을 들고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운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병든 폐속이
추억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발밑으로 제법 큰 파도가 쳤다. 아무도 모르는 대양 저편으로 나 홀로 쓸려가 버릴 것만 같았다. 아직은 이르다. 뒷곳은 다리에 힘을 줬다. 아직 반년이나 남았잖아.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할 순 없다. 사람은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거니까. 서울로 돌아가자. 난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인 영화를 멋진 걸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해변에서 지워진 내 발자국이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인생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매일 타일을 한 장씩 한 장씩 바르는듯 충실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제서야 그걸 알았다. 서울로 가는 버스가 올 때까지 난 이 속초의 겨울 풍경을 기억 속에 담아야 한다. 내가 태어난 이곳,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바다에 내리는 눈은 곧바로 사라져간다. 그렇지만 내민 손바닥에 떨어진 눈이 녹아도 사람의 기억에 남은 겨울 풍경은 언제까지고 빛바래지 않는다. 스크린에 비춰진 영화 속에서 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하늘이 울고 있다. 내일은 맑아지기 위해서. 눈은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